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건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물건 소개할 거를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웨이브스라고 해서 이거 이제 사운드 오브 더 웨이브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셋 요즘 여기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를 읽어야겠다. 리스팅 투더 사운드 오브 더 웨이브스. 중국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제가 이거 파도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일단 이거 구매를 했는데요. 왜 구매했느냐? 첫 번째, 패키지 박스 너무 이쁘다. 자, 소장갑.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저는 이쁜 상자 좋아하거든요. 종이 상자라도 단단한 하드 케이스를 만든 거. 중국어가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 써 있는. 중국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건 제가 이거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 하얀색. 화도 모양 이렇게 모르겠어요. 예쁘고요. 두 번째 산 이유? 요거 스피커 위에 외관 너무 이쁘다. 물결무늬. 흰색하고 연두색 있었는데 노랑 초록색인가? 저는 흰색으로 구매했어요. 무난하게. 그리고 홍보 그 보시면 이 사이트에 스티커로 꾸며놓은 게 있거든요. 커스텀이 가능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살 것만 같은 힙한 디자인? 이래야 되나? 유행이 안탈것 같은 예쁜 디자인. 보정해서 열어볼게요. 그 때문에 구매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대요.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와, 진짜 실물 미쳤다. 영롱한 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지금 비닐 있거든요. 보호비닐. 전 보호비닐 다 떼고 사용해가지고 일단 떼줄게요. 보호비는 위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아무 의미 없죠? 아, 진짜. 반짝거리는 건 비닐 때문에 반짝이는 중.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보세요. 영롱한 거 보시죠? 보이시죠? 보시죠, 그냥. 얼굴 가렸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보면 안에 뭔가 진한 파랑색도 보여. 빛 때문에 이렇게 비치는 거 같거든요? 저 이런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앞면에 시계도 되고, 여기 비닐이 있나? 리뷰해보는데 지금 없네요.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딱히 비닐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있어도 안 벗겨지는 비닐이구나. 흠집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아, 있네, 죄송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뭔가 애매하게 생겨서 있나 없나. 턴톡으로 뜯어봤는데,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있나? 이랬는데, 있네요. 이제 보시면 넘버원 이렇게 돌아가면 탁탁 소리가 나요. 블루투스 TF-AU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AUX 모드라고 해서 이런 거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불빛 램프 같은 것도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오케이, 요거는 소리 음량 줄이고 늘리고. 요거 뒤에는 떼줘도 될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중국어 써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품에. 밑에 스티커 이런 것도 싫어해요. 박스 뒤에도 이런 스티커 이런 거 뗐어요. 이게 다 가장 중요한 거 성능이잖아요. 제가 한번 써보고 얘기 드려볼게요. 옛날에부터 예전에 샀던, 옛날까진 아니고 V인가? V 스피커? 이거 인증마크 필요 없어. 그것도 제가 써봤는데 솔직히 이쁘지만 흔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잘안 쓰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스트레스 요새 너무 많이 받아갖고 생리불순도 생겼거든요. 생리 막 2, 3개월 하고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생리 기간이 길어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걸 풀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 스피커의 비밀은 비결? 비결? 비밀? 비밀이라 해야겠다. 비밀 같은 경우는 힐링할 수 있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가 나는 스피커예요. 안에 스티커 들어가는데 안 빠져. 나중에 제가 알아서 뺄게요. 그러면 얇은 걸로 빼야겠다.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기계로 판에서 안쪽에 들어있던 스티커도 떼어줄게요. 됐다. 뺐어요. 이건 쇽. 여기 붙었어. 됐다, 쇽.
했어요. 굿. 기계 집어넣고. 빠라밤. 너무 이뻐. 그리고 보시면 충전 선도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줍니다. 요즘 핸드폰 충전이 마시가 잘안 되는데 요걸 사도 될것 같아요.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 하느라 입으로 물었어. 케이블 길이는 이 정도 되는데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적당한 것 같아요. 엄청 짧진 않고. 진짜 짧은 건 요만한 것도 봤어. 제가 한번 살펴보고도 말씀드려볼게요. 기대된다, 두근두근. 너무 오래 걸렸어. 스티커로도 열심히 꾸며야지. 아, 이거 열어보는 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와, 진짜 너무 이뻐. 이거 뭐, 제거는 안 되나? 분해 안 되네요. 비판. 너무 이쁘다, 진짜. 이렇게 하면 또, 연결돼. 더안 내려가고, 고장나니까 조심하고. 됐다. 와, 불빛 나오는 거 봐. 바닷소리. 소리 줄이자. 오, 틀자마자 바닷소리 나는 거 봐. 넘버원이 바닷소리인가? 블루투스로 냈다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와, 너무 좋아. 돌아가는 거 봐. 미쳤다, 불빛. 와, 파도소리만 나나? 여기 시계도 나오네. 와, 미쳤어. 소리 너무 좋아. 해보고, 제가 직접 해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어두운 데 써보면 진짜 예쁜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 미친 거 같아요, 퀄리티. 그리고 TF 모드는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알람 시계인가? AES. 이건 뭘까요? 그냥 돌아가는 모드인가? 모델을 잘 모르겠어. 중국어라 사실. 내 눈썹 보인다. 조심. 지금 머리도 감긴 했는데 앞머리 까서 얼굴이 나오면 곤란해요. 핸드폰으로 가리자. 그림자 이런 식. 근데 좀 바닷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바닷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사실 이것 때문에 산 거라도 과일이 아니라 과언이 아니에요. 아, 너무 예뻐. 초록색은 풀 소리 나는 건가? 그냥 바닷소리 나는 거고? 그럼 초록색 걸 그랬나? 아쉬운데? 네 가지 모드 변경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상세 페이지 미리 보기 구매 전에? 제가 할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또 기능을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충전 안 했는데 충전된 채로 오네요. 이뻐서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마치겠고요. 만약에 더 좋은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께 추가 리뷰를 하고 아니면 편집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이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없으면 더 이상 영상이 안 올라오면 이게 끝일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미리 이제 인사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뿅! 스피커 꼽은 거 가져왔어요. 지금 한번 붙였다 뜯어가지고 옆자리가 이렇게 좀 티가 나거든요. 다른 스티커로 보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판매 사이트에 있던 디자인인데 랜덤 스티커거든요. 다행히 찾아보니까 똑같은 디자인이 있었어요. 얘도 큰 버전이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면 여기 안에 다 안 들어올까봐 작은 걸로 했고요. 다른 스티커는 여기 옆에나 이런 데 꾸며주면 돼요. 근데 다른 후보건들이 있었어요. 하트 모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랄까 딱 맞는 이미지는 이거밖에 없었어. 보시면은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쵸? 비슷한 애 혹시 없을까봐 비슷한 애를 미리 골라놨는데 딱 맞아요. 상품 페이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스티커의 위치도 이제 비슷하게 했거든요. 사실 이거 보고 반해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이거 몰랐잖아요. 뭔지 소프트 무드 모드랑 뭐 다른 모드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불 껐을 때 파도처럼 비치는 그 조명 있잖아요. 그 조명 색깔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저 기능을. 그리고 좀 더 여기 하트 부분에 대한 여기 좀 애매하고 아쉬운 부분. 요런 게 근데 확 나지 않아요? 좀 이쁘죠, 많이. 약간 레진 느낌, 투명 레진. 여기 좀 가려져서 이쁘게 꾸미고, 다시 와서 물까지 끄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랑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건 연예인분들, 연예인들 아니야, 연예인분들이 아셔도 구매할 것 같은데 진짜 디자인 너무 예뻐가지고 감상돼. 짱 추천해요. 그럼 테이핑도 다 끝냈어요 방금. 이쁘죠? 테이핑했는가 반짝반짝하고 보호도 잘 되고 시계 안쪽 부분도 테이핑해가지고 이쁘고 깨끗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기능이 불빛 기능이더라고요. 껐을 때, 켰을 때, 한 번 더. 이건 이제 초록색 빛.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 선 색깔이 점점 바뀌어요. 보라색, 다시 초록색. 그냥 세 번 누르면 이렇게 오로라 불빛. 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쉬운 건. 인피, 란야 모시. EF 모시. 인피, 수루 모시. 이게 이 색깔 바꾸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거였어. 근데 아쉬운 건 파도소리밖에 없어. 힐링하는 게. 그래서 아쉬워요. 다 좋은데 확실히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뻐 예뻐. 지금도 손톱에 테이핑 있고요. 몰랐는데 이거 파도소리가 다 나니까 새소리가 나네요. 순서대로 나는 거였나봐. 불량이 아니었어. 다행이다. 오늘은 이걸로 힐링각이다. 새소리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일단 볼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테이핑까지 다 했으니까. 나한테 스티커 붙은데요. 없죠? 잠시만요. 짠! 불 껐어요. 눈부시다. 이렇게 열면 오로라가 비쳐요. 이게 엄청 예쁘죠? 대박이에요. 소리 좀 더 감상하다가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새소리도 한번 나오나 한번 보고. 예쁘다 예뻐. 제가 이거를 소리 바꾸는 거 도저히 몰랐는데요. 전에 나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살짝 떨어뜨리고. 근데 이유를 알아냈어. 판매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소리 어떻게 바꾸냐고. 누르면 되는 거였어. 엄청 간단하게 바꿀 수 있더라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요. 저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실험을 해봅시다. 충전기 꽂고 핸드폰 충전기 이것도 되더라고요. 키고 열고 키고. 발자인 모시. 자, 누르면? 해봐, 해봐. 누르면? 바꾸는 거였어.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셀프 파이어 모드. 물 흐르는 소리. 이거는 물 흐르는 소리. 요거는 파도, 바다, 새소리. 아니 잔작타는 소리, 잔작타는 소리구나. 새소리 잠깐 해보죠. 요거 새소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 캠프파이어 소리 틀어놓고 자려고요. 이 소리. 이 소리겠죠? 아닌가? 물소리인가? 헷갈리네. 이게 타는, 잔적 타는 소리인가 보다. 새소리 왜 섞여 들어갈지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쁜 비주얼이라서 괜찮은 것 같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누르면 뭐 되나? 안 되네. 뭐 있었는데, 딴 게. 요건가? 이렇게 하고 자야지. 오늘도 리뷰 마치겠습니다. 봐주세요.